하늘이 산을 품고 그 산이 다시 강을 품고 이 현실감 없는 산수화가 앞마당에 펼쳐진다면 이 집 주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경치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시간이 4시간이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려온 풍경 하나. 눈이 아주 느린 음식. 우리는 느리게 느리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뭐 마음이 급하겠어요. 여기를 하늘 맛집이래. 구름 위에 살고 있는 신선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래. 신선이 살 것만 같은 구름 맛집 1번지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 깊고 물 맑은 경상북도 오지 경북 군위 화산마을로 찾아갑니다. 사람이 살면 가장 행복하다는 높이 해발 700m. 바람도 머물다 간다는 구름 언덕에는 귀틀집이 두 채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황토방. 예, 군불 때는 방. 소박해 보이는 이 귀틀집의 백미는 세상을 품은 앞마당입니다. 최고로 좋은 정원이에요. 가만히 냅둬도 순간순간 변해주니까 내가 그냥 손질 안 해도 예, 너무 예쁘게 잘 가꾸어지는 정원. 구름 아래 100만 불짜리 정원. 이런 앞마당 품고 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습니다.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했는데 저 산 넘어 넘어 넘어에 누가 살길래 이 산 정상에는 이제 수장 살고 있잖아요. 이 풍경만 봐도 그냥 살찌겠어요. 밥 먹어서 찌운 게 반, 경치 보고 찐 게 반. 네 평 황토방이 좁지 않은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비경 덕분. 그리고 등 따숩게 해주고 배불려주는 아궁이. 따닥따닥 불 피워놓고 불멍이라도 하는 날엔 하루가 눈 깜짝할 셈니다. 지금은 이제는 풀잎 타는 냄새, 나무 타는 냄새. 이게 또 여기서 또 이제 다들 예, 이 나무에서 또 나는 냄새들이 또 내를 또 즐겁게 만들어줘요.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불 지핀 김에 약 조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산골에 살았던 수자 씨는 내내 이런 풍경을 그려왔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이 경치가 계속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치에서 살아야지 하는 꿈은 계속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당장 올라왔어요. 좋은 것은 나누면 기쁨 두 배. 구경시켜주고 싶어 불렀던 언니 주연 씨마저 수자시 동네 주민이 됐습니다. 추석 지나고만 짐 싸들고 올라와서 그냥 야 옆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가 이제 한철 지나고 이제 요 이제 농막 하나 짓고 그래 여 그냥 물로 삽니다. 이렇게 좋은데 그냥 내려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파래졌다가 하얘졌다가 빨개졌다가 이렇게 막 진짜 완전 요술쟁이거든요. 그리고 네. 요 우무가 여름 되면 여기 우무가 진짜 좋아요. 예, 네. 네, 막 덮였다가 없어졌다가 네. 구름이 우리한테 요거 확 왔다가 하루에도 12번은 옷을 갈아입는 구름 맛집 1번지.
이 풍경을 모두 눈에 담으려면 느리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바로 이 약조청. 조청 만드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날이면 수자 씨 자매는 이 풍경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당정도 만들고 가래떡 찍어 먹고 한다고 미리 해놓고 우리 엄마 장에 가시고 안 계시고 마을에 가시고 없으면 우리끼리 수자가 제일 먼저 언니야 우리 저거 먹을래 그럼 내 보고 엎드리래요. 후에서 계속 떠먹고 한 입 안 주잖아요. 그러면 밑에 깔려가 있는데도 한 입 주지도 않지 이러면은 벌떡 일 나쁘잖아요. 그럼 넘어져야 되잖아. 그러다가 옆반티 있잖아요. 떼기 치면 이제 엄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집 앞마당 풍경에 홀린 듯 반한 것도 다 그 다디단 추억들 때문입니다. 도시로 유학 떠난 산골 소녀들에게 고향집은 평생 돌아가고픈 풍경이었거든요. 맛있죠? 아, 맛있다. 최고다, 최고. 안고 다녔는데 이렇게 달다니. 구름 맛집 1번지에 터잡은 건 그날의 단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청해놓고 서둘러 산에 간 자매. 그런데 어느새 4시 됐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언니 낚시오. 왕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요 두 언니는 대구에 있는데 주말만 되면 산에 와요. 오늘은 네 자매가 나물캐러 뭉친 날. 아, 언니 이거 깼습니다. 손 닿는 곳마다 야생 나물이 그득합니다. 이게 엄청 부드럽네요. 이게 약 냄새 나요. 예.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먹으면 보약 먹는 거랑 같아요. 리액체 뜯으러 가고 여기 있어. 이게 미역추 아니야, 언니 이거는 미역추가 아니고 비비추. 어. 옛날에는 언니가 나물 박사였었는데 이제 제가 나물 박사가 됐어요. 언니가 이제는 한 이제 세월이 가나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이거는 미역추가 아니라 비비추. 추는 추예요. 언니야. 어? 언니 이거 알아? 뭔지 알아? 나 이거 아는데. 나무. 뭐라 타노? 내가 뜯었는데 이게. 자기야. 아니다. 뭐지? 아구 우리 언니는 왜 카는지 모르겠어 진짜. 거 맞다. 이거 언니야. 땅두루. 한때 큰 언니가 차지했던 나물 박사 자리를 꿰찬 수자 씨. 화산마을 4년차 주연씨 손도 빛의 속도입니다. 동생아 선물지 안 됐나? 일만 시키나? 일하기 싫다. 작게 잘 부린다. 나.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쉬었다가 하자. 언니들 성화에 못 이겨 나물 씻으러 나온 길. 손시러워요. 여기는 여름에도 손시러워요. 물이. 나물 씻으라고 했더니 자매는 물 수제비 삼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길곡물에 손 담갔을 뿐인데 일이 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언니들하고 이제 그때는 놀이감이 이제 이래가 수제비 하는 이게 놀이. 이게 놀이. 그거라도 밥 먹자. 어? 나물 씻고 왔다. 점심은 갓 딴 야생 나물로 쌈을 싸먹을 참이랍니다. 밥 한 그릇에 된장이면 충분한 산중 별미. 나물 맛난지 모르겠던 소녀들은 어느새 나물 맛 그
그리운 호호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큰 언니 줘야지. 언니 좋아. 언니 좋겠다. 가득 예. 아. 자. 아. 아. 기장도 반찬이고 나물이 반찬이고 맛있어요. 수자 씨가 산에 온 이후로 네 자매는 주말마다 이렇게 산중 만찬을 벌입니다.